사원은 우리 회사 사원은 넘기도록 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인터미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나 이걸 같이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계시나요? 네, 오늘 인터미 보면서 나누고 싶은 거. 그러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선에 사업하고 있는 석범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에 나왔던 이제 이도 임페리얼님께서 말씀하셨던 게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신용불량자인 분이 나와서 그렇게 가입비나 유지비 없이 이 회사를 차리겠다. 이를 말하는 게 그렇게 신뢰가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네트워크를 하지 않아서 그걸 잘못 느꼈는데, 그분은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그런 신뢰감을 느꼈다라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올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느꼈다. 오로지 가입비와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즉 오로지 제품의 힘 그리고 소비자의 힘으로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이 회사의 비전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필수여야 한다라는 게참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오늘 굿모닝 인터뷰 보면서 듣겠던 소감? 네, 이재상님.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기 요 떡대서 요거 들으면서 그 초안전기라는 거 삼국지 초안전기라는 거에서 제일 감명이 많이 받을 게 그건 내가 뭐 전체는 다못 읽어봤지만 그 조금 봤고 옛날에 뭐좀 매스컴을 했어요. 항우하고 유방, 네, 항우가 그렇게 심히 장사하고 그렇게 이뭐 무에도 출출하고 똑똑해 그리고 유방은 조금 그만 못 미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점이 뭐냐? 항우는 한게 아니라 실패했잖아요. 한국이 실패하고 유방이 천하를 재패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아까 저기 설교 강의하시는 분 얘기가 딱 맞는 게 뭐냐면 내가 제 아무리 똑똑해도 남의 말안 듣고 내가 앞에 가서 있어도 똑똑해도 내가 충출하고 많이 배웠고 능력이 뛰어나도 저 혼자는 제 아무리 잘나도 성공을 할 수가 없고 그 유방 같이 뭐 애터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좀 부족해도 대심 압력하고 여러 사람 의견 청취하고 고집 안 부리고 사업을 하면 성공하지 않는 게그뭐뭐 비록 뭐 옛날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유래로 내는 뭐 책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게 저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거 들으면서 야, 과연 나도 지금 뭐 사업이던데 꼭 애터미 사업이 아니라도 세상 살아오면서 내 고집이 너무 강해지지 않았나? 네, 남의 말을 너무 듣지 않고 내가 하는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간단하게 뭐세살 먹은 어른네 배운 게 있다고 오늘 아주 항우하고 유방하고 그 관계가 꼭 애터미하고 하여튼 뭐 보면 제일 근접해 있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 그렇게 해서 천하를 개발했으니까 애터미 정신이 거기에 많이 섞여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오늘 들으면서 제일 뭐 많이 들었고 조금 아까 우리 석범철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품이나 애터미에 대해서는 이더구 임페리언님 참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들으면서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는데도 들을 때마다 새롭게 감회가 오고, 이렇게 좋은 아이템, 이런 좋은 시스템, 좋은 도구를 가지고 이걸 성공을 못한다면 바보다라는 거. 저는 들을 때마다 감회가 깊어요. 그런 소리 많이 감회 깊고, 뭐, 딱두 가지만으로 와닿았대. 제품은 뭐, 파우더 같은 건 뭐,
아직까지는 전잘 모르겠는데 여자가 아니라 이거 들으면서 하여튼 제일 와닿은 게 뭐 성공 못한 거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한 걸 하려면 제 아무리 똑똑한 사고 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재심 합력하고 여러 사람의 귀를 기울이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반성의 시간으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 오늘 인문학이 정말로 그렇게 막 길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막 길지 않게 막 진짜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혹시 발표하실 분 계시면 네, 음성으로 부르시고 네,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진구요. 네. 예. 저는 오늘 굿모닝 애터미에서 이더그 임페리얼 말씀하시는 거, 예.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데, 사업 얘기를 우리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애터미인가? 왜 애터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애터미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는 왜 내가 애터미를 선택했는가?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어떤 분은 나눔을 마음껏 하고 싶어서 어떤 분은 정말 선교에 그죠? 꿈이 있어서 또 어떤 분은 또 미자리교에 또뭐 돕기 위해서 또안 그러면 내 자식들에게 마음껏 해주기 위해서 왜 애터미를 하는가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줘야 된다고 선하게 그 애터미를 하면서 예, 그 얘기에 저는 참 마음이 와가 닿았어요. 왜 내가 애터미를 하는가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짚고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왜 터미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또 혹시 발표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한두 분만 받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유명한 팀장님 발표하시려고 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저는 못 봤는데, 네, 이명환 팀장님, 네, 당첨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저기 유방과 항우 이야기에서 정말 우리 애터미의 사업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었고요. 이 애터미 사업은 정말 재심 합력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우가 잘못한 점, 그 좋은 그 한신이라는 그런 좋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그 사람을 기용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또 유방 같은 사람은 그 한신을 자기 그 기용해서 정말 좋은 조언을 구하면서 승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내 힘은 1%의 힘밖에 없는데 그 모든 힘을 합하면 99%의 그 힘을 가지고 성공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되어졌고요. 우리도 힘을 합해서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모두 힘을 합하면 언젠가는 다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힘을 얻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천재미 그분의 강의를 가끔 듣는데 정말 톡톡 튀고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유튜브에서 보는데 오늘 글로벌 톡톡에서 그 저기 해외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할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조금 더 한번 해보려고 노력과 시도는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한우보다는 유방 같은 그렇게 리더십을 이끌어내는 게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네, 김정환님.
저도 항우와 유방이 정말 와닿았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는 서로 다른 분들이 다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우도 끝까지 결국에는 자기 탓이 아닌 자기 인정을 하지 않고 남 탓하고 하늘 탓했던 그 부분이 애터미도 내가 내 탓이다 내 탓이다가 돼야지 인정이 되고 수렴이 되고 되는 것 같아요. 남 탓이 아니고 파트너 탓, 스폰서 탓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소통이 잘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경험이 그래도 우리 모두가 스폰서잖아요. 스폰서 입장에서는 파트너분들보다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경험에 의존해서 많이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를 하는 경향이 큰데 이제는 이제 밑에 파트너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해가지고 같이 조율하고 소통하는 그런 리더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 신제품 소식의 파우더 사실 저는 막 이렇게 피부가 막 뭐지? 저도 반짝반짝하는 거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퍼석퍼석하고 파우더를 바르면은 뭔가 매끈해 보이지만은 그게 좀 시도하기가 무서웠거든요. 이제 막 거짐 피듯이 막 그렇게 뭉치고 그런데 애터미는 뭔가 믿고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파우더를 썼을 때 정말 뽀송뽀송하고 제가 원하는 그런 매끈하고 그런 피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저도 붉은기 피부톤인데 파란색 글도 위주로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로 남 탓을 하게 되면 자신의 성장의 발판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나의 탓을 해야지 성장을 하지 남 탓을 하면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내려가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네, 이번 마지막 한 분. 네. 네, 사장님입니다. 네, 서상진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서상진입니다. 예. 오늘 아이패드로 보니까 새로운 분도 좀 보이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낯선 분들도 계시고, 예.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글로벌 톡톡 시간에 조혜나 샤론이셨나요? 예. 오준식 샤론이셨던 것 같은데. 그, 조혜나 샤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세대라고 했는데, 2019년 말인가? 시작한 것 같은데,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벌써 샤론이시니까. 저도 코로나 세대이긴 하긴 한데. 그 오준식 샤론 마스터가 했던 얘기가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간절함이 방법을 찾는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요즘 그 방법을 좀 찾고 있는데, 좀 제가 지금 요즘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전화하는 게 잘 안 돼요. 전화하는 게 조금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화를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궁리하고 있었는데, 아마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 방법을 못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간절함을 가져야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딱 마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확실히 제가 평소에 애터미 헤어왁스를 바르는데 안 바른 데 너무 확실하게 나서 좀 부끄럽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공지사항이 있는데 오늘 월요일 9시에 제품 대회가 있는데 누가 하냐면 우리 남혜진 국장님이 오늘 준비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공지사항이 있을까요? 네, 이제 수요일마다 RCC를 하게 되는데 RCC에 이제 운영 리더분을 스타트로 해가지고 동영상 공유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리면은 그거를 돌아가